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를 점검했습니다. 식약처는 어린이집 급식소 총 6,8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보존식 미 보관과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,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